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제가 요즘에 번식철이라서 저도 설날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인큐베이터 중 하나인데, 보통 이제 부화를 하려면 한달 정도 있으면 부화를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거든요. 많이 찌그러졌고, 조금 있으면 부화할 것 같은데, 부화 예정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부화를 하지 않아서 이두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에그 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나온 알이고요. 제가 불을 비춰봤더니 속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알을 깨어나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해가지고 하나만 한번 깨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12월 19일에 나왔고 거의 두 달가량 가까이 됐는데, 뭐 다른 애기들은 두 마리가 지금 부화한 상태거든요. 자, 여기 아가들은 지금 부화를 해서 슈퍼푸드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이 없지만 같은 날짜에 알이 나왔는데 부화를 안 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 이알 하나만 한번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약간의 혐오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 싫으신 분들은 빠르게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힘이 없어서 목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짝살짝 해줘야 됩니다. 와, 힘들다. 안 돼요, 이게. 알이 상할까봐,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질겨요. 이 알이 상할까봐 이렇게 뭐할 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오케이. 살짝 찢었어요. 와, 이게 진짜 신중을 요하는 거라. 살아있으면 살짝만 벗겨줘야 되고, 또 죽어있으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에휴. 자, 우선은. 오, 안에 뭐가 있다. 오, 확실한 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확 찢지 왜 못하냐. 안에 있다. 왜 못하냐 하시는데, 이게 막상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 몸이 다 만들어졌다. 잠깐만요. 혹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썩은 내도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왜못 나오는 걸까요? 다른 동료들은 벌써 다 나왔는데. 자, 여기 보이세요? 저희 등. 크레스트 게코 등 보이세요? 알두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죽어 있었네요. 여기 안에서 죽어 있었는데 막판에 잘 못한 것 같아요. 아이고,
좀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요. 좀 몇 하루 이틀이라도 빠르면 그때 부하했던 친구들 그 같은 날 비슷한 날 알이 쪼그라들 때 그 징조가 있을 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컸지만 지금 이 친구는 제가 좀 늦게 해가지고 알 껍질이 굉장히 질겼고 알 껍질을 못 뚫고 나온 그런 사례 같습니다. 굉장히 이뻤던 친구였을 텐데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은 눈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굉장히 초롱초롱했을 건데 지금 눈 자체가 벌써 폐사해가지고 생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검어게 변한 상태예요. 아쉽네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번식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알이 쪼그라들 때 하셔야 되고요. 그 전 거보다 상태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건들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알이 쪼그라든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날짜에 부활을 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그 커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